한국거래소가 주식 리딩방, 공매도 불법 행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의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또 최근 주가 급등락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